다음에는 이 시장과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장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대문 시장 혹은 동평화상가 혹은 모란시장 이런 그 구체적인 시장을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이런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접촉하는 그러한 공간이면 모두가 시장이죠. 때로는 그렇게 접촉하지 않아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집합 그 자체를 시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들 이번 대학 졸업자의 인력 시장이라고 그럴 때 정말 대학 졸업자들을 이렇게 시장에다 모아놓고 뭐 상품 팔듯이 사고 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면 이미 인력 시장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공고를 내면 이미 인력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럼 시장의 핵심이 뭐냐?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환. 사실 이 시장,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교환, 이것이 우리의 물질적 풍요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장이라고 대답해요. 시장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은 도저히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현대를 사는 중산층이 옛날 중세를 사는 왕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유럽 성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겨울을 지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난방이라는 게 제대로 됐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 돌로 만든 성에 기껏해야 그 아궁이 몇개 있고 그걸로 다 덮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밤에 심심한데 TV 볼수 있었겠어요? 심심해도 그냥 촛불 켜놓고 몇 마디 술 마시고다 자는 수밖에 없죠. 또 여행을 한다 그럴 때 요즘처럼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어요? 마차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 러시아 왕들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초인적인 인내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스크바에서 저 크리미아 반도까지 시차를 나가려면 도대체 몇박 며칠을 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은 비행기로 타면 몇 시간이면 갈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물질 문명이 다 시장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생산되는 거지. 자기가 사용할 걸 자기가 생산하는 체제에서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무슨 TV가 있으면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이 교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교환이라는 것은 교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100이 있다면 100 이상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환이죠. 그 교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득을 여러분들 그표 1, 2에서 나오는 그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사이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그 로빈슨 크루소가 어떤 섬에 난파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프라이데이가 나타나서 둘이서 우리 서로 교환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해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과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비교해 봐요. 우선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각자,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한달 동안 300시간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리고 1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딸기와 물고기가 표 1-2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소는 딸기 한 그릇 혹은 물고기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죠. 반면에 프라이데이는 1시간의 노동으로 딸기 세 그릇 혹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두 사람이 교환을 하지 않고 각자 잡은 물고기와 따낸 딸기만 소비하기로 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시간씩 두 행동에, 활동에 배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50시간은 물고기 잡는데 그리고 150시간은 딸기 따는데 썼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딸기와 물고기가 표 1-3에 있는데 크루소는 딸기 150그릇 그리고 물고기 300마리를
얻을 수 있죠. 한편 프라이데이는 딸기 450그릇과 물고기 150마리를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교환에 합의해서 야 딸기 한 그릇과 물고기 한 마리를 맞바꾸자.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죠.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럼 표를 보면 이 로빈슨 크루소는 물고기 잡는 데 특기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데이는 딸기 따는 데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크루소는 손이 재빨라서 물고기를 그냥 손으로 막 잡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두 마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데이는 눈이 또 날카로워가지고 숲을 보면 어디에 딸기 있을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한 시간에 세 그릇을 따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활동에 특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전부 거기다가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루소는 물고기 잡는 데 전부 쓰고 이 프라이데이는 딸기 따는 데 전부 써가지고 교환을 하게 돼서 결국 물고기 200마리와 딸기 200그릇을 주고받았다면 표 1-4에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크루소는 딸기 200그릇과 물고기 400마리를 소비할 수 있고 프라이데이는 딸기 700그릇과 물고기 200마리를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럼 표 1-3과 표 1-4를 비교해보면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물고기와 딸기를 모두 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환의 이득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런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역의 이득인 것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교환의 이득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을 때 교환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설명한 것을 이 식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서로 자발적으로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딸기와 더 많은 물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일이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제3의 주체가 있어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쌀을 생산해라, 너는 구두를 생산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너는 쌀을 소비해라, 너는 구두를 소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장에 가서 제가 쌀을 사고 싶으면 쌀을 수여하고 또 쌀 진 사람은 시장에 가서 쌀을 내다 팔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시장경제체제죠. 그럼 이 시장경제체제와 대조되는 경제체제는 뭐냐? 바로 통제경제체제죠. 예전에 그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던 체제가 바로 통제경제체제. 이 통제경제체제라는 것은 이 중앙계획당국이 이래라 저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체제죠. 그러니까 이 공장, 제12공장에서는 자동차를 몇 대를 생산하시오. 제24공장에서는 예를 들면 빵을 몇 톤을 생산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이 통제경제체제는 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 비하면 비효율적이죠. 사실 이 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바로 이런 비효율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실패한 부분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 거죠. 과거 그 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부가 빵 가격을 높였어요.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표방하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빵 같은 생활 필수품은 낮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소비해야 된다. 이런 그 어떤 생각에서 가격을 낮췄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보기에 도저히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빵 가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정부가 왜 빵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 먹이를 사다가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빵을 사다 먹여요. 빵값이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빵값을 낮춘 의도는 선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 왜곡에 의해서 이상한 결과를 빚어냈고 그래서 빵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폭동을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제경제체제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는 시장경제체제와 통제경제체제의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일 많은 체제는 혼합경제체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이면서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체제.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체제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죠. 물론 통제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이제는 거의 지구상에 사라지고 있죠. 북한이나 뭐 이런 나라밖에 안 남았죠, 이제는.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순수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도 아주 드물어요. 그럼 이 시장경제체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시장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를 나는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시장경제체제라고 해서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 효율성의 그 원천이 뭐냐. 바로 가격기구라는 것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수행하는 역할을 우리는 가격기능, 가격기구라고 불러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그럼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 주느냐. 가격이 수행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신호의 전달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경제에서 쌀은 아주 흔하고 옷은 귀하다. 그러면 흔한 쌀은 비교적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해도 좋잖아요. 근데 귀한 옷은 우리가 아껴 써야 되잖아요. 구멍이 나면 구멍 다 꼬매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제경제체제라면 쌀은 흔하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옷은 아껴 써라고 명령을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는 그게 아니에요. 쌀은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은 가격을 보고 아 이건 많이 써도 되겠구나. 흔하게 써도 되겠구나 하고 많이 써요. 근데 옷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옷은 우리가 아껴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껴 쓰라 혹은 자유롭게 쓰라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혹은 통제경제체제에서는 그 가격이라는 신호 전달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가 쉽지 않죠. 가격이 비싼 건 누가 뭐라지 않아도 다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 전달 기능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인의 제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유인,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옷이 귀해요. 그러면 옷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옷을 만든 사람한테 너 옷을 만들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처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옷 가격이 올라가면 옷 만드는 사람이 저절로 이윤이 늘어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옷을 더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인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너 그 인력이 필요하니까 너 그런 기능을 취득해라. 너 그렇게 잘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그런 기능을 갖는 사람의 보수가 높아지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런 기능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인력이 자발적으로 양성돼서 나올 유인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호 전달과 유인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시키는 데 그 시장경제체제의 강점이 있는 거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기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정육점 주인과 빵집 주인과 맥주를 만드는 사람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고기와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맥주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체제의 강점이죠. 물론 이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경제체제라고 해서 완벽한 체제는 아니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가 이 미시경제 이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